모두들 털하입니다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시놉시스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시놉시스나 로그라인 같은 경우는 저작권 등록을 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. 몇만 원 안 들어요.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.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가 많아서 많은 작가들이 꽤 쓴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디어가 로그라인이나 시놉시스의 형태로 형상화됐을 때 이것은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. 그런데 보통은 한 개인 작가가 영화사, 배급사, 제작사 같은 거대 시스템과 함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작품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. 권장하기도 하고. 근데 웹툰계에서는 사실은 어떤 작가가 재밌다고 생각한 주요한 설정이 되게 간발의 차로 누가 먼저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. 그리고 웹툰 작가는 굳이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뺏어다가 그릴 거면 그 노력이면 내가 짜는 게 빨라.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라면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거다. 근데 본인이 그걸로 안심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.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버릇이 되면 금방 할 수 있거든.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. 내가 어떤 설정으로 저작권 등록을 해놨어. 그리고 막 원고를 그리고 있는데 내가 세이브 2화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면제가 된 작품이 비슷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내가 먼저 썼으니까 내리세요라고 할 거야? 근데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가면서 그 세이브를 쭉 쌓아온 시간이 있을 텐데? 나보다 조금 더 먼저? 그거 이제 법적으로 싸워가지고 내가 더 먼저 저작권 등록을 했다는 걸 근거 삼아서 그 연재를 내리게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보다는 잽싸게 다른 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작가가 좀 많긴 많죠. 보통은 저작권 등록을 해가지고 이 보호하는 경우는 내가 공모전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떨어졌는데 1년 반 2년 뒤에 내가 공모전 갔던 그 제작사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영화의 내용이랑 똑같다. 이런 경우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말했습니다. 사실 옛날에 그런 경우 좀 있었거든.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. 근데 사실은 뭐 길게 봤을 때 자기가 만든 로그라인이나 이런 것들 굳이 바른말 고운말 아름다운말 님께서 그래도 놓치기 힘든 작품이라면 표절이 아니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그치, 그럴 수 있지. 내가 누굴 표절하는 게 아니다라는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관련된 소재나 비슷한 장르 쪽을 리서치를 많이 해서 표절 시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게 최고긴 하죠. 네.